자, 선생님들 나중에 그 걱정 안 해도 될 게 나중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까 전 일기 쓸 때 항상 복받으라. 안녕하냐 복받다. 다시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전 일기 쓸 때 안녕하십니까? 복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항상 넣습니다. 뭐 이렇게 외운다든가, 전일기 보관 또는 전일기 안복 이러면 돼요. 뭔 말이냐면, 전문적 관료제는 일선계층 또는 자극계층이라고 그랬죠. 일선계층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핵심적인 계층이 되고, 자, 조정기제는 기술적 표준화. 그 다음, 복잡하고 안정된 환경. 이게 핵심이죠. 다시, 전문적 관료제에서 핵심은, 전문적 관료제의 핵심은, 자, 자극계층 또는 일선계층이죠. 자극계층을 일선계층이라고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기술적 표준화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조정기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복잡하지만 안정된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관 또는 안복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냥 나중에 외울 때 암기할 때 암기하는 방법으로 한번 쭉 외우셔도 돼. 기계적 관료제 이런 것들 다 넣어서 외우면 되니까 그때 외우기로 하고, 지금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나서 다음 달에는 이렇게 암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험 볼 때 모르더라도 이것만 전일기 안복만 외우고 가서 그냥 전일기 안복에서 전문책 관리제 나오는데 복잡하고 안정된다고 그랬는데 복잡하고 이를테면 동태적이다. 그럼 틀렸죠. 그런 식으로 답을 풀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먼저 1번부터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OX 문제. 파슨스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유형, 그리고 각 조직 유형별 레이시를 연결하면 적응, 교육, 학교 틀렸고, 적응은 경제 조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슨스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유형, 그리고 각 조직 유형별에서 예시를 연결하면 목표 달성 기능은 정치 조직, 행정기관 맞죠? 3번, 파슨스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 유형, 그리고 각 조직 유형별 예시를 연결하면 통합 기능은, 자, 무슨 조직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경찰과 법원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잠재적 형상 유지 기능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교직과 문화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학교나 문화단체가 되겠죠? 자, 5번부터 한번. 자, 5번은 맞죠? 5번. 5번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핵심 구성 부분, 조정기제, 상황요인. 상황요인 아까 이야기했죠? 방금 얘기한 상황요인이었어요. 자, 봐봐요. 자, 여기 봐. 전일기 보관은, 전일기를 쓰는데 보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구나. 전일기를 쓰는데 보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외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명칭이고, 이름 뭡니까? 일선계층 또는 여기는 작업계층이니까 핵심 부분이고, 이건 조정기기이고, 이건 상황요인이죠. 복잡하고 안정된 상황. 그쵸? 자, 상황요인을 기준으로 개방체질 관점에서 조직의 성장 경로 모형을 몇 가지로? 다섯 가지로 모형했다. 맞죠? 6번, 민츠버그 조직 유형론에서 기계적 관료제는 단순, 안전,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한 조직 형태로서 주된 조정 방법은 작업 과정 표준화. 맞죠? 7번은 뭐가 틀렸어요, 선생님? 전문적 관료제는 수평적, 수직적 분권을 추구하며 환경 변화 적응에는 아까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 그랬죠. 환경 변화 적응에 유리한 구조는 임시 관료제라고 그랬죠. 우리 선생님 지금 1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10페이지 7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8번 민치버그 조직 유형론에서 사업부재 조직은 기능 부서가는 중복이 발생해서 비용이 증가하며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단순 안정 맞죠? 우리가 사업부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봐봐 우리가 사업부서를 알려면 기능부서를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회사를 기능부서별로 보통 회사들은 돼 있어. 그래서 알다시피 여기는 재무, 뭐 이런, 여기서는 판매부, 뭐 이런 거 있죠. 인사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A 뭐 A-A2-B2 직원들이랍시다 직원들 그러면 사업부서는 여기 있는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모아서 사업 A 사업 A팀 그다음 사업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사업 A-팀 이렇게 구성하는 게 사업부서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봐봐. 쌤 여기 봐봐. 사업 A에도 재무부서 판매 여기 재무 판매 다 들어있죠? 재무 판매 인사가 여기 다 들어있고 여기 사업 A-팀에도 다시 재무 판매 인사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딱딱 그 맞춤 바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여기는 같은 일 또 하고 여기서 재무했던 걸 여기도 또 재무하고 여기도 또 재무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기능이 뭐였다. 봐봐 재무 기능이 중복됐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 말이야 지금 사업부재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자, 사업부서 조직의 기능 부서가는 중복이 발생해서 비용이 증가하여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뭐가 틀렸었음? 빨리 보면 지원 스태프 부분은 지원 부서는 기본적인 과업 흐름 내에서입니까? 외에서입니까? 외에서라고 그랬죠. 기본적인 과업 흐름 외라고 그랬죠? 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원 스태프는 뭘 하는 거? 조직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지원 부서 하면 복지 같은 거.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교육직을 봤다 그러면 공무원 교육직을 봤다 그러면 국가직으로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가요.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창원대학교 이 국가직으로 합격해서 창원대학교 여기 이제 복지국장으로 계시는데 이제 창원대학교 국립이야. 그런데 대학교는 당연히 뭐가 있었어요. 교수들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주 작업 흐름이죠. 근데 대학교에서 복지라는 건 보조해 주는 거지 주 흐름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지원 스태프는 뭐라고 부른다? 기본적인 과업 흐름 외라고 불러야 됩니다. 10번은 민치버그 조직 성장 경로 모형에서 조직은 핵심 운영 부분 다음 전력 부분, 중간 라인 부분, 기술 구조 부분, 지원 스태프 부분으로 구성된다. 맞죠? 민치버그 조직 성장 경로 모형에서 전력 부분은 아까 전력 부분은 CEO를 말한다고 그랬죠. 최고 관리층.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 관리층이 있는 곳으로 조직의 전력을 형성한다. 맞고 민치버그 조직 성장 경로 모형에서 핵심 운영 부분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일을 발생하는 것이다. 맞고 민치버그 조직 성장 경로 모형에 따라 강조된 조직 부분 구성 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계를 보면 전략적 정점의 핵심적인 역할하는 게 어떤 구조라고 그랬어? 전략적 정점의 핵심적인 거 무슨 구조? 단순 구조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중간관리층의 핵심 중간라인. 중간라인의 핵심적인 역할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중간라인의 핵심적인 역할하는 거 사업부재.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기술 부분. 기술 부분이 핵심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 기계적 관료제. 그쵸? 자, 작업 계층의 핵심적인 역할하는 거. 작업 계층의 핵심적인 역할하는 거. 전문적 관료제라고 그랬죠. 자, 지원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하는 거. 임시 조직. 그럼 거기 쭉 봐서 틀린 거 금방 고를 수 있겠죠? 몇 번이야, 쌤? 13번이 틀렸죠? 전략적 정상은 기계적 관료제가 아니라, 그렇죠, 단순 구조죠? 지금 나중에 다 외우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보면 돼. 그 다음, 16번에 에드오크러시는 임시조직을 에드오크러시라고 부릅니다. 17번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구조 기존 부분에서 전략 부분은 조직에 대한 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다. 맞고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부분 기본 부분에서 핵심 운영 부분은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맞고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구조 기본 부분에서 중간 부분은 업무의 표준화를 업무의 표준화를 추구하는 것은 어떻다고 그랬어? 자, 일단 중간 부분은 무슨 표준화를 추구한다고 그랬어? 중간 부분은 무슨 표준화? 자, 중간 부분은 무슨 표준화? 산출. 여기는 직접 감독, 여기는 과정, 여기는 기술, 이렇게 있잖아. 여기는 뭐라 그랬었어? 상호 적응,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다음 20번 민츠버그 제시한 조직구조 기술부분 부분에서 기술구조 부분은 작업 설계와 변경을 담당한 전문가들. 맞죠? 21번은 쌤 거기 잘못됐어. 21번은 5해야 됩니다. 5. 민츠버그 바꾸십시오. X가 아니라 5입니다. 민츠버그 조직유형론에서 단순구조는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직권화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적합하다. 맞죠? 22번은 틀렸어, 쌤. 뭐가 틀렸어? 자, 조직유형론에서 최고관리층에서 행사하는 힘은 작업 기술의 표준화가 아니라 직접 감독이죠. 즉 직접 감독에 의한 조정을 통해 발휘되며 이 힘이 강력할 때 조직은 어떤 성격을 띈다고 그랬어? 단순 구조를 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돼? 22번을 바꾸면 최고 관리층이 생산하는 힘은 직접 감독에 의한 조정을, 맞죠? 직접 감독으로 바꿔야 되고, 자업기술 표준화가 아니라, 이 힘이 강력할 때 조직은 사업부재가 아니라 단순 구조,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23번. 민츠버그 조직유형론에서 기계적 관료제는 조직이 잘 조절된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작업과정의 표준화와 공식적인 절차 및 방법을 강조. 맞죠? 민츠버그 조직유형론에서 전문적 관료제는 평평하고 분권화된 형태를 띠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렵다. 맞죠? 아까 의사 같은 경우는 평평하잖아, 사실은. 다른 데 비해서 훨씬 평평하죠. 민츠버그는 조직 유형론에서 에드워크러시는 되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임시조직인데 단순한 거 아니라고 복잡하다고 그랬어. 그다음 반복적이라고 그랬어. 아니면 불확실하다고 그랬어. 불확실하다고 그랬죠. 자, 지금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이제 조금 정리는 돼? 자, 그냥 정리 한번 해봅시다. 세미파도. 전략적 정상, 단순 구조, 굉장히 직접 감독, 그쵸? 근데 여기는 어떻다고 그랬어? 굉장히 단순한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유연하게 접근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다 청킹으로 해올 거야, 나중에 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자, 중간 라인, 사업부재고, 산출적이고, 그쵸? 아, 산출의 표준하고. 근데 중간 라인이 하는 사업부재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기능 중복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기능 중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안정된 환경이 적합하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안정된 환경이야 돼. 이거 빼고는. 여기는 기술 부분, 기계적 관료제, 가정적 표준화, 그렇죠? 우리가 배부의 일반적인 관료제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것도 당연히 뭐 안정된 환경이어야 되겠죠. 단순하고 안정된 환경. 그 다음 작업계층, 전문적 관료제, 기술적인 것은 복잡하되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지원 구조, 지원 부분과 이걸 임시조직이라고 그러고 상호 적응으로 조정 기재가 있고,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조직이라고 그러죠? 복잡하고 환경이 굉장히 동태적이라고 그랬죠? 불안정한 환경,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지금? 정리가 되면 지금 여기서 풀어본 것 같이 조직에 유용하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온다? 민치복 거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 나오면 민치복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거의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거기 진하게 돼 있는 거 다 외워두시면 나중에 외울 겁니다. 일단 그런 것 중심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예시 같은 걸로 해도 돼요. 예시 같은 걸로 단순 구조 그러면 어떻다? 그냥 단순하게 뭐 2인 회사, 몇 인 회사 이런 회사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또는 뭐 정 안 되면 편의점, 뭐 슈퍼마켓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그다음 기계적 관리제 그러면 우리가 공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 전문적 관리제 그럼 병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가장 가까운 형태로 사업 부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프로젝트 팀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프로젝트 팀.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나오니까 그때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고. 자, 임시체제는 에드워크러시라고 해서, 자, 물론 프로젝트 팀도 임시체제에 속할 수도 있는데, 사업부대에서. 자, 어떤 것들, 아까 무슨 위원회, 올림픽 위원회, 또는 아까 육상대 위원회, 이런 걸 예시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만, 자, 이제 어디 하느냐면, 조직론에서, 우리가, 자, 먼저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직론 자체인데, 조직론의 기초 이론을 한다고 그랬죠? 기초 이론에서 의도 봤었고, 조직이란 뭔지 봤었습니다. 그 다음 조직의 유형을 봤습니다. 머릿속에다 한번 넣어봅시다. 조직의 유형은 누구부터 봤어요? 블라우와 스콧을 봤습니다. 그 다음 에치온이 봤죠. 자, 블라우와 스콧, 에치온이 봤고, 그 다음 파슨스 봤죠. 파슨스의 AGIL 봤죠.
스타스. 그에도 케이들이라든가 콕스 봤는데 그런 거, 그 사람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은 아직 안 나왔으니 국회라든가 이런데 시험이 나왔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놔두고 일단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여기 책이 나온 거니까 보고. 그래서 그냥 써놓기만 한다면 케이들 콕스 뭐 케이들 콕스 이렇게 써놓으시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민츠버그 여기까지 봤다는 거야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조직의 기초 이론에서 의의하고 유형이 있는데 의의 유형에서 어떤 거 봤다? 블라우, 에츠원이 유형에서 이거 네 가지 봤고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다? 민츠버그다. 그쵸? 근데 민츠버그는 자, 다시 한번 다른 것들은 또 중요하잖아요. 민츠버그는 다섯 개 유형으로 나눴다. 단순, 그 다음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임시조직으로 나왔다. 네, 이게 시험에 제일 나왔고, 이제 조금 더 가면, 단순 구조는 아까 어떤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어떤 거? 전략 부분이 누구였냐? 조정 기제는 뭐였냐? 상황은 어떠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저? 그래서, 자, 봐봐. 전략 부문은 누구였어? 최고 관리층. 아니면, 이 담당, 이 핵심 계층. 핵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핵심, 이 최고 관리층. 그 다음, 직접 감독. 상황은 말 그대로 단순한 환경. 그쵸? 자, 이거 한번 하면, 전문적 관리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작업계층. 그쵸? 직접 일하는 사람. 그 다음 어떤 조정기제? 조정기제는 뭐? 기술의 표준화. 그쵸? 그 다음 환경. 무슨 환경? 복잡하지만 안정된 환경.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리에 쭉 넣어놓으면 잘 안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자, 공부를 나중에 객관식 공부 쭉 해보다 보면 미치버그 나왔을 때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만 대강 알면, 그리고 문제를 내더라도 이렇게 내요. 만약에 이걸 전체를 내고 싶으면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여기 문제하고 갑자기 밑에 있는 문제하고 이렇게 겹치진 않아요. 같은 것끼리 문제를 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두 번째는 어떤 걸 보려고 갔냐면, 조직학 이론의 발달. 조직학 이론의 발달. 기초 이론에서 이론의 발달을 볼 겁니다. 의아 유형을 묶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다음, 여기 봐봐. 이론의 발달 옵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조직론 하고 있습니다. 조직론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초이론 하고 있습니다. 기초이론에서 의의와 유형을 묶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뭐 펼쳐놨다 보고 그다음 뭐 한다? 이론의 발달, 조직론의 이론이 어떻게 발달했느냐. 그쵸? 그래서 거기 이론의 발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아까 주로 나왔던 조직학 이론의 발달. 왈도라는 학자가 조직학 이론의 발달을 나눈 거하고 스콧이 조직 이론 분류를 한 것이 있고, 그쵸? 자, 크게 누구와 누구?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저희 발달로 보면 왈도하고 그 다음 누구의 이론이 있다? 스콧, 조직의 이론 발달이 있다. 쌤 둘 다 비슷해요. 사실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조직 이론 발달에서 이런 겁니다. 조직 이론이
계속해서 발달이 이루어졌겠죠. 조직에 대한 연구들이 발달했었겠죠. 그럴 때 먼저 왈도라는 사람은 고전적 조직이론과 신고전적 조직이론, 현대적 조직이론으로 발달했다. 이론들이. 그렇죠? 자, 누가 이야기한 것? 왈도는 세 가지로 발달이 이루어졌다. 이런 연구학자들이 어떤 연구했었다? 옛날에는 그렇죠. 고전적 조직 이론 연구했었고, 그다음 신고전적 조직 이론, 그렇죠? 그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현대적 조직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이제 고전적 조직이론, 그 다음 신고전적 조직이론, 현대적 조직이론, 이런 것들은 조금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왈도가 나눈 겁니다. 왈도가 나눈 거. 그래서 고전적이다 이런 용어들만 잘 봐두십시오. 혹시 우리 쌤 과학적 관리론 들어봤나요? 과학적 관리론 들어봤어요? 과학적 관리론 별 안 들어봐. 다 들어봤는데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고, 이건 인간관계론이고, 이건 이제 상황론이고, 세 가지가 이렇게 이 상황적인 거, 상황이론의 주장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누가 주장했다고요? 왈도가. 그러면 이제 편하게 한번 생각해봐. 지금 편하게 생각해봐. 제가 여기서 조직론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조직을 유형 구분한 거고, 이건 이제 조직 이론의 발달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테일러라는 사람이었어요. 테일러. 테일러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쉽게 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그랬더니 뭘로 해야 된다? 과학적 관리를 해야 된다. 자, 물론 이 테일러가 한번 잘 들어봅시다. 테일러라는 사람이 시간과 동작을 연구했어. 원래 이제 여러 군데에서 먼저 자기 광산이 있었는데, 자기 광산에서 제일 일 잘하는 광부의 시간과 동작을 연구했어. 그래서 광부가 일을 할 때 어떤 동작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여기는 그냥 쌤 그냥 일단 들어봐요. 페이지는 지금 몇 페이지냐면 요약집 6페이지 지금 고전적, 신고전적 이거 설명해 주려고 그래. 근데 제 이야기부터 듣고 이해하면 훨씬 쉬우니까 한번 듣고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러면 테일러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광산이었단 말이야. 자기 광산에서 자기 광산에 제일 광물을 많이 캐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 아무래도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일하는 폼이 다르죠. 그래서 테일러가 제일 일 잘하는 광부의 시간하고 동작을 연구했어. 가장 이 사람이 보니까 경제적으로 하더라 이거. 그래서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이걸 마치 표로 해놓고 모든 광부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제일 잘하는 광부보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더 생산하면 성과를 굉장히 많이 줬어. 조금이라도 적게 생산하면 그 격차 크게 뒀단 말이야. 성과를 줬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어. 다시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다? 동기부여한다. 돈. 그걸 합리적 경쟁이라고 그래.
다시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합리적 경제.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하면 많은 생산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이걸 이런 걸 뭐라고요? 합리적 경제. 이걸 자, 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사람이 있었어. 누구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포드. 포드 장차 들어봤죠? 옛날에는 굉장히 최고였죠, 포드 장차가. 이때 당시에는 포드가 와서 이걸 보고 괜찮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포드가 만든 게 컨베이어 시스템이에요. 자동차 공장을 완전히 제일 빠른, 그러니까 이 모든 직원들이 차 한 대를 다 만들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 혼자 만들려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대씩 만드는 것보다는 한 사람은 바퀴만 끼고 한 사람은 나사만 조이고 이러면 좋겠어. 그래서 시간과 동작 연구한 걸 그대로 여기 기계에다 적용했어.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제가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일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제가 이거 발을 댈 때 가장 무하도록, 이 밭 높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가장 무하기 쉽도록 짧은 거리로 시간과 동작에 딱딱 맞춰서, 그 다음 가장 무하,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내가 이 동작으로 걷어들였다 이렇게 하는 동작이 무하도록 정확히 맞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드 자동차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한 건 다 알죠. 그래서 많은 미국 회사에서 뭐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조직을 운영했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과학적 관리론적 운영이라고 그래. 정리해서 말하면 과학적 관리론은 사람을 합리적 경쟁으로 보고 어떤 것에 따라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고 사람들이 어떤 걸 줬다?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래? 고전적 조직이론이라고 그래. 고전적. 그러다가 여기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자, 미국에서 여러분 이 부분은 크게 몰라서요. 그냥 일단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시면 되니까.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의 메이오 교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산업경제학과 교수였었어. 산업경제학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장들을 다니면서 뭐 했어?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 모든 공장들이 다 이렇게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운영됐는데 이 사람이 갔던 곳이 계전기 배전판 만드는 호손이라는 공장에 갔어. 호손이라는 공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자 봐, 표준화된 절차로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조명이 표준화된 절차보다 더 어두웠어. 조명을 딱 제일 밝을 때 조명을 해놨어. 제일 잘 만들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조명이 고장난 거야. 어두워진 거야. 그러면 그날 매출이 분명히 산출물이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날 산출물이 더 많네. 그러면 지금 표준화된 절차에서 벗어났는데 산출물이 많아? 이상하죠. 조사를 해봤더니 이 공장의 직원들이, 여 직원들이 이제 조가 많이 바꿔져. 이렇게 조들이 일하는 조들이 바꿔지는데 그날따라 진짜 친한 사람끼리 조가 전부 다 우연히 형성된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표준화된 절차 말고도 뭔가 다른 게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네. 특히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모이면 생산량이 높아지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 친한 사람끼리 모이니까 소속감도 들고 재미도 있겠잖아. 그쵸? 그래서 소속감도 있고 정체감도,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소속돼 있다. 너는 나는 이런 사람다. 이런 정체감도 들어서 이 사람들이 사기가 높아지고
사기가 높아지니까 생산량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인간이 꼭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자기 좋아하구나. 그럼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게 해주면 사기가 높아지니까 생산량이 높아질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 인간관을 사회인간, 이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좋아한다, 사람은. 그쵸?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 여기는 과학적 관리론으로 불렸다면, 여기는 인간관계론으로 불렸단 말이야. 방금 뭐가 좋아야 된다고? 인간관계가. 그럼 이제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은 사회인간의 입각에서 비공식적 상호조직을, 비공식적 조직을 강조해. 그러니까 아까 친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거 아니잖아. 친한 사람, 비공식적 조직이죠.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뭘 높여줘? 사기를 높여줘.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생산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게 발표되니까 많은 회사에서 또 이런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겠죠. 그걸 뭐라고 불러? 신고전적 조직이론이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전적 조직이론. 자, 보니까 특징. 자, 봅시다. 먼저 제일 위에 의의부터.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의 구조적 또는 기계적인 관점을 대표하는 초기의 행정이론으로 외부 환경보다는 조직 내부의 합리적, 능률적 관리에 초점을 뒀다. 그 다음 특징으로는 합리적 경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능률은 기계적 능률성. 어쨌든 능률적인 걸 강조하죠. 그 다음 이제 공사행정 이론론, 이건 우리가 어디에서 봤어? 총론에서 봤던 건데,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는 사기업이나 행정이나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건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총론에서는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뭐 공헌 및 비평가, 그 다음 접근에는 원리적 접근하고 폐쇄적 환경관이라는 것은 이 자기 조직 위의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폐쇄적 환경관이고. 자, 그 다음 신고전적 조직이론 봅시다. 의 능률적 능률성 중심의 고전적 조직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이론이다. 호손 실험에 의한 인간관계론과 후기 인간관계론을 나눈다. 후기 인간관계론 잠시 놔둡시다. 자, 그다음 사회적 인간관 방금 설명했죠. 사회적 능률성과 비공식적 관계, 아까 비공식적 조직 강조한다고 그랬죠. 관계 중시한다. 어? 자, 그렇죠. 여전히 무슨 관이야? 폐쇄적 환경관이죠. 그 학교, 이 조직 내부에만 생각했다. 공헌 및 한계도 일단 읽어보고. 그 다음, 현대적 인간관은 어떤 걸 이야기한다? 개방체제. 개방체제. 체제가 어떻다? 그렇죠. 개방되어 있다, 개방돼.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행정청이든 뭐든 그 행정청 내부만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봅시다. 여기 경찰서가 있다 그러면 경찰서 내부 문제입니까? 경찰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 영향을 받습니까? 이 경찰서는 보건소에도 영향을 받고 학교에 영향을 받고 시청의 영향도 서로 상호작용하죠. 여기 내부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서서히 이런 폐쇄체제에서 개방체제가 들어오면서 여기 뭐가 나옵니까? 현대적 조직이론들이 나온다. 그래서 자, 현대적 조직이론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데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합리적 경제인도 사회인간도 아니고 복잡한 인간관인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떨 때는 돈이 중요하고
어떨 때는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그렇다. 이런 게 복잡이냐, 복잡해. 사람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단순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엇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었어. 물론 이 현대적 이론은 좀 더 복잡하게 더 많이 있었어요.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조직 이론에 대해서 대강 어떤 건지 알겠어요? 조직 이론이 이렇게 발달했다. 이 말을 왈도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시험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시험에는 조직론에서 이건 이제 이미 어디서 나왔던 행정학 총론에 나왔던 거니까 조직론에서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용어가 어떤 건지 말면 돼. 고전적 조직이론이라는 게 뭔지, 신고전적 조직이론이라는 게 뭔지, 현대적 관점이라는 게 뭔지만 알면 돼. 좀.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조직론에서 나오긴 했지만 크게 어디에서 나온 것하고 겹친다. 총론에서 나온 것과 겹친다. 그래서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자, 다시요. 지금 조직론 하고 있고, 조직론의 기초이론 하고 있습니다. 기초이론 하고 있고, 의의와 유형에 대해서 봤었고, 조직이론의 발달, 이거 봤는데, 사실은 이건 어디에서 이미 봤었다? 총론에서 봤었던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넘어가도 되고,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총론을 봤던 거니까, 만약에 선생님들 책에서 빼먹어도 됩니다. 그냥 총론에 넘겨도 돼요. 중요한 건 거기 조직이론의 관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거부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관점. 선생님, 여기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디 쪽에다 넘겨도 된다? 총론 넘겨도 되고.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관점의 분류라는 게 나와 있어요. 분류. 그렇죠? 분류가 있는데 의의하고 분류 이 부분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거기 밑에 에스틀리와 반드벤 또는 이런 반드벤의 분류 기준이 있죠. 8페이지 밑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빼고 그 부분만 알아두십시오. 벤더벤 또는 반드벤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자 원래는 반드벤이 조금 더 맞겠죠. 영어상 반드벤 이게 중요한데 자 여기 이 표 중요합니다.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아마 조직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두세 번째로 중요할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조직이론 관점입니다. 자, 분석 수준은 개별 조직이냐 아니면 조직군이냐 저 하나 회사냐 아니면 회사 은행군이냐 은행 모든 은행을 조사할 때 우리가 은행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조직군이라고 그랬고 이제 금융하는 모든 걸 조사하면 은행 뭐 조직군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하나하나 회사를 말하면 개별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결정론 조직 행동은 환경에서 결정된다. 임의로는 조직의 환경에 대해서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럴 때 이것만 좀 잘 봐봐요. 그 표만 잘 분석해 보면 표만 잘 분석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 한번 먼저 보면 거기 뭐 결정론이라는 게 여기 있죠. 결정론으로 보는 이론. 그 다음 임의론
환경보다는 내부의 이 뭐가 사람들이 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사람들이 환경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거기 여기는 수준은 개별 조직. 여기는 조직군.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구조적 상황론. 구조적 상황론은 이미 뭐가 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대 구조의 관점이고, 그 다음, 밑에 조직군은 조직군 생태학 이론하고 조직 경제학. 그 다음, 이제 위에는 전략적 선택 이론하고, 그 다음, 자원 의존. 그 다음, 공동체 생태학.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런 건 어떤 걸 말이냐면, 결정론이다, 임의론이다,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환경이 이렇게 변하죠. 그렇다면,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혁명이 변하면 없어지는 조직이 있어, 없어? 그쵸?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면 어차피 조직은 어떤 걸 쓸 게 없이 뭐 한다? 환경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생멸한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결정론 관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조직이 요하면, 노력하면 꼭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된 게 아니라 조직이 노력하면 더 오래 살 수도 있고 더 번창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뭐다? 임의론이야, 임의론.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 결정론에서는 무조건 무엇에 따라 회사는 이 조직은 변화해야 되겠어. 환경에 따라서 조직은 변화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환기 결정론 관점에서는 환경에 따라 조직이 변화해야 되겠어, 안 변화해야 되겠어. 우리가 자 사람들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환경을 변화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있다고. 누가? 조직의 안에서의 노력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죽고 살고는 무엇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다. 환경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봐봐. 우리가 혹시 IMF 겪은 거 있죠? IMF가 우리나라는 오고 왜 대만에는 안 왔어? 우리나라는 아주 치명적이게 IMF가 작용했죠? 그러니까 구제금융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만은 왜 그런데 안 받았어? 이건 한번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한번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봐봐. 우리가 공룡이 왜 멸종했어요? 공룡이 왜 멸종했어? 공룡이 왜 멸종했어? 지구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죠. 뭐, 이, 어떤 거, 이, 뭡니까, 뭐, 소행성이 충돌했든, 아니면 빙하기가 왔든, 지구 환경이 확 변하니까, 공룡 몸집이 크단 말이야. 몸집이 크니까, 어때?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고, 변화가 쉬워, 어려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쥐는 어때, 쥐? 쥐는, 그 당시 같이 공룡이랑 살았어. 근데 생존했잖아.
그럴 때 이런 이야기 했었어. 이런 이야기 봐봐. 자, IMF 당시에 우리나라는 재벌 체제였어. 근데 대만은 완전히 다 중소기업이야. 그러니까 대만은 중소기업이니까 IMF 올 것 같다. 이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변신해 버렸어. 아니, 적을수록 빨리 변신할 수 있잖아. 근데 이 큰 공룡은 변하기가 힘들잖아. 추면 쥐 같은 경우는 빨리 좁은 어디 밖에 살다가도 빨리 구멍 같은 거 찾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공룡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공룡이 없어지듯이 IMF 때 우리나라 재벌들이 많이 망했다. 해체했다. 그래서 우리는 재벌 중심이라 이 뭐가 올 수밖에 없었다. IMF가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힌트를 받아봐. 그러면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봐라. 환경에 의해서 어떻다. 조직은 생멸할 수 있다. 환경에서 조직은 망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자살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결정론적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 위에는 개별 조직들은 빨리 보여야 되겠어. 그 환경에 맞춰서 변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자는 게 구조적 상황론이에요. 여기는 이제 조직군도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아까 여기는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은행들도 어떻게 돼? 은행 전체들로 생각하면 조직군이 되겠죠. 근데 은행들도 세계적인 변화에 빨리빨리 변하지 않은 은행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전체를 이야기한 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직군 생태학이나 조직경제학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무엇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임의로는 꼭 조직에서 뭐 하는 게 아니다. 생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IMF가 왔을 때 같은 재벌이라도 한보나 이런 데는 다 망했죠, 대훈아. 근데 안 망한 재벌이 있어 없어? 아니, IMF 왔을 때도 안 망한 재벌이 있었잖아. 더 잘 나가는 재벌이 있었다면 거기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정해놓고 빨리 뭐 하는 거 자기 내부에서 조직을 좀 더 큰 조직에서 뭐 한단 말이야. 또는 환경을 뭐 그 환경에 잘 거치도록 재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빨리 자기에서 조직 내부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서 살아남은 조직도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말 그대로 전략적 선택을 하거나 자원 의존을 이루는 여기서 이 능동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이 뭐다. 그 내부에서 이 선택만 잘했다면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뭐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환경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 여기서는 꼭 그런 건 아니다. 내부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내용은. 자, 이해됐으면,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자, 문제는 여기는 없어도 되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 반대변의 이 네 가지 유형을 꼭 알아야 되는데, 먼저, 거기 있는 구조적 상황이론 봅시다. 구조적 상황이론. 자, 번스, 스토커, 로렌스, 로시 등에 의해 발전된 경험적 조직이론으로 관료적 이론과 행정원리론의 추구한 보편적입니다. 조직원리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조직 구조는 상황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조직의 효과성은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이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조직이론이다. 그쵸? 이거 제가 요약지 만들면서 다 치라고 조금 오타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거기
이 보편적인 보면적인 이렇게 써졌는데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주제문.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핵심은 뭐냐면 어느 때나 적용되는 원리는 있다 없다. 자, 여기 생각을 한번 읽어봅시다. 구조적 상황론의 입장에서는 어느 때나 적용되는 원리는 있다 없다. 환경을 무시하고 환경을 떠나서 어느 때나 적용되는 보편적이란 건 어디에나 이런 말이거든요. 어느 때나 적용되는 원리가 있겠어 없겠어? 여기 입장에서는 없겠죠. 아니, 상황이 바꿔지면 바꿔줘야 되겠잖아. 그래서 자, 쌤, 두 번째가 그 말이야. 조직 구조는 상황적 특성에서 결정되며 조직의 효과성은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조직 이론이고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은 없다는 전자에 조직 이론이 조직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조직 설계 및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조직 간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조직 구조의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독립 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적 적용을 유형화해서 중범이라는 제한된 수준 내에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고 문제에 대해 처방을 추구한다. 그렇죠? 자, 중범이 여기다 밑을 쳐놓으십시오. 자, 중범위라는 수준에서 합니다. 조직 관리가 수행하는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환경이 변하더라도 전략적 선택만 잘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조직 관리자들의 이 능동적이야, 피동적이야. 이미 환경에서 결정되니까.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죠. 관리자의 다른 의지가 없어. 전략이 없어. 그냥 그대로 환경에 맞도록 뭐 해주는가. 구조를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겠어. 자, 쉽게 해서 우리가 잡스라는 사람은 어때? 꼭 자기가 환경에 따라 꼭 상황에 따라 변하기보다는 환경을 아예 창조해버렸죠. 새로운 환경을. 자, 물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잖아. 그런 부분을 여기서는 무시하고 무조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됐어. 잘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합시다. 부정적 상황이론은 뭘 이야기한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무엇에 따라 맞춰야 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보편적인 구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예의 번스와 스토커는 뭐다? 환경이 어떻게 되면 자, 봐봐. 기계적 구조는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고정된 틀을 유지하는 구조. 뭐 안정적인 구조, 환경 변화에 따른 적용력이 낮고 고전적 관료적 조직이며 유기적 조직은 구조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직 구조다. 그래서 쭉 신축성과 탄력성이 높은 조직 구조고 환경 변화에 따라 적용력이 높다. 에드코를 실현한 사업 조직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럼 환경이 여건이 안정적일 때는 어떤 것이 적합하고 자 여기 그대로 나왔죠. 환경이 변화에 따라 환경이 안정적이다. 그러면 기계적 구조가 적합한데, 환경이 불안정이 됐어. 그럼 뭘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유기적 환경. 쉽게 말하면, 자, 지금까지 법률과 개인의 육과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 그럴 땐 기계적 구조도 괜찮은데, 갑자기 굉장히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정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빨리 유기적 환경이 구조가 훨씬 더 적합하니 그걸로 바꾸자는 게 무엇의 이론의 핵심이다. 구조적 상황론의 핵심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좀 조금 중요한 것보다 이
조직이론 전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상황적 구조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다음 로렌스와 로시의 연구 분업과 분업의, 분업에 따라서 업무 전문화가 다양화해서 뭐 이 연구를 했다 정도 그러면 여기서 알아두면 돼요. 이런 연구를 했었다. 그쵸? 자, 쌤 이해는 됐어? 이 부분이 향후에 나오는 이론들을 상당히 뭐 한단 말이야? 설명, 이론이 입각이 설명하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쌤. 구조적 상황이론. 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 전략군 생태학. 여기서부터는 이제 군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하나 조직이 아니라 군으로 이야기하는 거. 조직군 생태학부터는. 쌤, 혹시, 좋아요. 지금 여기까지, 방금 이야기한 것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그래, 이 부분은. 이 부분만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 한번 이야기해봐요. 안 되는 부분. 처음 오시는 분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첫 문제 조금 더 보면 문제는 쉽게 나와요. 여튼 조직군 생태학은 조직 결정에 있어서 뭐다?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실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 이런 거야 이런 거 만약에 선생님 문제는 뭐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고 선생님 여기 봐봐 24페이지 한 번만 조금만 봐봐 좀 쉬기 위해서 할 거니까 선생님 이게 맞는지 봐봐 25번 29번 OX 문제 한번 풀어봐 25번 29번의 OX 문제만 한번 풀어봐 25, 29 24페이지 25, 29번 문제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25, 29번 문제 25, 29번 문제, 24페이지에 뭔지 이제 알겠죠? 이거 물어봤어, 결국. 그 다음, 그 문제 풀었으면 46번 한번 봐, 46번. 25페이지 46번. 46번 틀렸어요. 왜 틀렸어, 쌤? 46번 왜 틀렸어? 여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던 환경에서 결정되어 버린다고 그랬으니까 능동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 수동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 수동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무엇에 맞춰서 생존해야 된다? 환경에 맞춰서 생존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환경에 맞춰서 구성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렵게 안 나온단 말이야. 몰라도 돼. 잘 몰라도 되지만 어떤 내용인지만 흐름인지만 알면 돼. 흐름인지만. 이해됐어요? 풀 수 있겠어요? 방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알면 돼.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럼 이쪽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쌤? 이쪽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가 맞겠죠? 이쪽은 수동적이다 이게 맞단 말이야. 자, 조금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